이번 시간은 페이지 537페이지 난방 및 환기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 및 환기 설비 쪽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먼저, 여기에서는, 저기 페이지, 538페이지 난방을 직접 난방하고 개별 간접 난방 나눠지죠. 그래서 직접 난방이라는 것은 보통 전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 이런 복사 난방 이런 것을 직접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 난방은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을 간접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간접 난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백화점에는 직접 난방법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겨울에 온풍을 만들어서 덥도록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온풍 관련된 것을 우리가 간접 난방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39페이지 난방 방식이 나오는데, 자, 이 난방 방식에서 우리가 보실 것이 난방 방식적인 측면에서 그게 전기 난방 나오죠. 첫 번째 전기 난방하고 두 번째 온수 난방이 나오는데 난방 방식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이 있고 그다음에 온수 난방 그리고 복사 난방이 있습니다. 복사 난방 그리고 온풍 난방이 있습니다. 온풍 난방. 이 중에서 이 온풍 난방 간접 난방이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난방을 우리가 대류식 난방이라고 칭합니다. 대류식 난방. 또는 식자는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자,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공기의 대류. 그래서 따뜻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류 난방의 원리는 기본적인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가 자, 벽체가 있고,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이 있게 되면 여기가 실외고,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보통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자, 창문 아래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기를 설치를 해서, 라지에터라고 하죠. 방열기를 창문 아래에다 설치해서 차가운 공기를 바로 데우는 겁니다. 그럼 더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 공기의 대류를 이용해서 난방한다 해서 대류 난방, 대류식 난방이라고 해요. 그럼 대류 난방은 일단 방열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방열기에서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열기 밸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기 에어가 차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기 난방에서 진공 한수식만 제외하고요. 공통입니다. 진공 한수식은 제외하고 자, 이 공통이에요. 얘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난방 중에서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차이점은 무엇이야? 자, 전기 난방은 이거죠. 방열기에다가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방열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기를 공급하는, 보통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풀할 때 열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보통 잠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전기가
잡류를 방출하면 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라지에트에서 잡류를 방출해서 난방한 거죠. 이 잡류를 이용하는 거야. 이 전기 증발 잡류를 이용한 난방이 바로 이 전기 난방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기를 방출해서 열을 잡류를 방출해서 난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예열시 그래서 530 특징 장점이죠. 예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이걸 생각합니다. 열 용량이 큰 무거운 것들이 예열 시간이 길게 됩니다. 그러면 온수나 복사 난방은 콘크리트를 데워야 되죠. 물을 데우고 이런 것들은 열용이 크죠. 그럼 예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540페이지 열 운반 능력이 크죠. 자, 이 잠열을 하니까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다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 난방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열기 면적을 적게 할수 있고 강경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기 난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대류식 난방은 자기끼리, 자, 그 온수는 전기 상호 비교하는 거예요.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상호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전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응축수 이제 동결 우려도 적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비용도 이제 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서는 자, 이 대류 현상을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에 먼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먼지 상승이 크고, 그다음에 쾌감도는 떨어집니다. 쉽게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것들은 쾌감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난방이나 온풍 난방 이런 것은 빨리 예열되죠. 빨리 식는 데는 쾌감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부와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잡열을 라디에이터 방열에서 잡열을 방출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 얘는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이 전기를 활용하다 소음이 큰 방식이죠. 그럼 항상 온수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난방의 장점은 온수 난방의 단점이고 반대로 전기 난방의 단점은 온수 난방의 장점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는 학교나 사무소 이런 공장 넓은 데 있죠. 이런 데는 공장이나 이런 데 보통 적합한 난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 우리는 크게 되겠죠. 그런 증명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540페이지 하단에 전기 난방 배관법을 보시면 먼저 냉각 다리가 나오죠. 냉각 다리. 자, 냉각 다리 뭐 영어로 그래서 전기 난방의 배관법이 그게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오죠. 냉각 다리가 있고 냉각 다리 영어로 쿨링 레그라고 하죠. 쿨링 레그. 그래서 뭐 냉각 레그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하트포드 배관법 또는 하트포드 접속법이라고 하죠. 하트포드 뭐 배관법 또는 뭐 접속법. 이거는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죠. 안전장치고 그다음에 리프트 이응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가 전기 난방의 배관법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트포드 배관법인데 이것은 이미 뭐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하트포드 배관법 접속법은 5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한수 주관을 다이렉트로 보일러에 연결을 안 해줬잖아요. 직접 접속을 하지 않고, 바로 안전 저수면 위로 우리가 배관을 따올려서 우리가 배관한 법입니다. 이것이 하트포드 배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트포드 배관법의 주목적은 보일러의 안전 수위가 주된 목적이 돼.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배관법이죠. 그리고 뭐 빈불떼기 방지나 한수압과 전기압의 균형 유지 뭐 등등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보일러 주변 배관법으로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퍼트염이에요. 자, 리퍼트염은 여기 보시면 자 계단처럼 이렇게 따올린 배관법이죠. 계단처럼 따올린 겁니다. 리퍼트염은. 그래서 리퍼트염은 보통 어느 때 쓰는가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거예요. 진공 펌프로 한수하는 진공 한수식에서 쓰는 거예요. 보통 진공 한수식 경우는 보일러보다 더 낮은 위치에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열기에서 전기가 잡류를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겠죠? 응축수로 되돌아오는데 그 물을 위로 따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배. 우리도 다른 층 올라갈 때 계단 한다 한다 밟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대로 짬뺑이에다 위층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염도 계단 형태로 따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리프트염은 진공 한수식이겠죠. 보통 한수주관이 방열기보다 높이 배관되어 있으면 그때 응축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때 쓰는 배관법이에요.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 리프트염입니다. 그리고 냉각다리 쿨링내건은 완전한 응축수를 이제 트랩에 보내기 위해서 쉽게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응축수 냉각하기 위한 배관 이것이 바로 냉각다리 쿨링내건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냉각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배관 길이가 1정 이상이 돼야 된다. 1정 5m 이상의 배관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냉각을 해야 될 때 보온 피복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42페이지 보시면 전기 난방에 대해서 나오죠. 전기 난방 부속품으로서 전기 드랩, 스팀 드랩은 전기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죠. 먼저 페이지 543페이지 보시면 작동 원리에서 이제 이 전기 드랩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기계식, 메카니컬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메카니컬 기계식 타입으로 버킷 드랩과 플로터 드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버킷 드랩하고 플로터 드랩이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한 거죠.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 대별이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 기계식 트랩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542페이지 하단에 보신 버킷 트랩 나오죠. 주로 고압 전기의 간말 트랩이나 뭐 전기 사용 세탁기나 전기 탕비 이런 데 쓰는 것이 버킷 트랩이고 플로트 트랩은 저압 전기용 기기 부속 트랩이나 아니면 열교환기 쪽에 사용된 게 플로트 트랩입니다. 이 둘 다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으로서 기계식 타입이죠. 메카니컬 타입의 트랩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식의 스무스틱 타입의 벨로우즈 트랩, 다이어프램하고 뭐 거기 바이메탈 트랩이 나오죠. 그럼 벨로우즈 트랩이 사실 열동 트랩, 방열기 트랩입니다. 방열기. 그래서 그게 벨로우즈 트랩이 바로 방열기 트랩, 뭐 또는 열동 트랩이라고 하죠. 열동 트랩. 대표죠. 벨로우즈 트랩이 이겁니다. 그래서, 방열기 트랩이 보통 전기 난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얘가, 전기 난방에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한 겁니다. 전기와 응축수를 갖다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방열기 트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벨로우즈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작동 원리상 온도 조절 시 우리가 스무스틱 타입의 우리가 대표적인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열기 밸브는 공통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중 서비스 밸브.
자, 이중 서비스 밸브는, 이중 서비스 밸브는, 자, 이것도 전기 난방에만 사용하는 밸브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열동 트랩, 방열기 트랩하고, 방열기 밸브를 조합해서 만든 거야. 위에 두 가지를 조합해서, 열동 트랩과 방열기 밸브를 조합해서 만든 게 이중 서비스 밸브로서 나중에 응축수 동결 방지 목조로 사용되는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의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감압 밸브. 자, 고압 전기를 저압 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감압 밸브죠. 그래서 이것도 전기 난방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전기 난방. 그래서 전기 트랩이나 바로 이중 서비스 밸브, 감압 밸브 이런 것은 전기 난방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젝터는 전기 보일러의 급수 장치고요. 그다음에 전기 헤드는 알아두시고요. 전기 헤드. 자, 전기 헤드는 각 계통별로 전기를 고르게 분배시 급송시켜 주는 게 전기 헤드죠. 그래서 이것도 전기 난방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부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544페이지 온수 난방이 나옵니다. 자 온수 난방은 라제터 방열기에다가 이거는 온수를 공급한 거죠. 방열기가 있으면 이 방열기 쪽에다가 온수를 공급하는데 이 온수가 보통 온수가 있고 고온수 개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고온수. 그러면 100도씨 이상 되면 고온수고 100도씨 미만 되면 보통 온수는 저온수라 하죠. 대략 얘는 80에서 90도씨 온수 공급을 한 거고 얘는 뭐 100에서 150도씨 정도 뭐더쓸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온수 공급해서 이 현열을 방출하는 거죠. 현열. 그래서 온도 변화에 주의한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것이 온수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점에 보면 쾌감도가 높다. 그러면 전기 난방의 쾌감도가 떨어졌었죠? 그러면 반대로 가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 되는 거죠. 쾌감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난방을 정지하도록 난방 효과가 지속되죠. 왜? 얘는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수 난방은 열 용량이란 것은 그 재료가 얼마나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가가 열 용량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열이었죠. 그래서 열 용량이 큰 것이 지속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아닙니까? 그래서 열 용량이 온수 난방이 열 용량이 크죠.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열을 이용할 수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효과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열 시간이 길죠. 예열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소음은 적습니다. 그리고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 제어성은 우수합니다. 우수. 자, 이 온수 난방의 경우는 지금 자, 70도씨 물을 공급해 주겠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밖이 추워지면 80도씨, 90도씨 이렇게 온수 온도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성이 우수하다 이겁니다. 근데 단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얘는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기 난방에 비해서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열기나 이런 것을 크게 해야 돼. 방열기나 그리고 강경이 커져야 되니까 설비비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측면이시고 얘는 저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시설비적인 측면이 온수 난방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온수 난방에 비해서 증가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방 정지 시뭐 동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45페이지 순환 방식에 중력 순환식하고 강제 순환식 나오죠. 자, 중력 순환식이라는 것은 물의 온도차, 밀도차를 이용해서 순환한 것을 중력 순환식이라 칭하고 강제 순환식은 온수 순환 펌프로 환수하는 게
강제 순환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수 온도에 따라서 저온수하고 보통 온수에나죠? 고온수. 그러면 100도씨 이상 온수를 사용하면 고온수가 되는 것이고 100도씨 미만 온도를 사용하면 저온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저온수는 일반 개방식 팽창탱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고온수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표준기압하에서 물은 100도씨에 끓죠, 순수한 물은. 그런데 압력을 가해주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밀폐식 팽창탱크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물의 끓는 온도를 높이는 것이 고온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내 난방할 때는 저온수, 보통온수 난방보다 방열기 면적이 적게 해도 되겠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팽창탱크는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죠. 자, 보통 물은 끓이게 되면 부피 팽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4도씨 물이 100도씨까지 끓게 되면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기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개 되면 약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최적 물의 팽창에 대한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안전장치가 팽창 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연탄 보일러 시절에 이것이 바로 팽창 탱크죠. 여기 물 탱크가 요런 플라스틱 물 탱크 연탄 보일러 위에 이렇게 설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팽창 탱크에 구멍이 있어 물부터. 그래서 연탄 보일러 하류에 좀 이어서 부글부글했죠. 이게 바로 팽창 탱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개방식 팽창탱크하고 밀폐식 팽창탱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수 난방은 물의 끓는 점을 높여야 되니까 밀폐식 팽창탱크를 쓰는 거고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거기 540 팽창간 나오죠. 팽창수조에 이르는 간이 팽창간인데 팽창간을 보통 안정간 도피간이라고도 하죠. 팽창간을 안정간 도피 이상 압력을 도피시킨다 해서 도피간이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튼콕은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자, 이 온수 방역이 한수 밸브죠. 원래 리튼이 되돌린다는 건 한수한다는 뜻이죠. 리튼콕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도 온수 난방에 사용하죠. 팽창을 하고. 그리고 방열기 밸브는 조절해 주는 이건 공통 항목이었고 그다음에 삼방 밸브가 나옵니다. 자, 부주의로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위험을 방지해서 설치하는 특수 구조형 안전 밸브가 바로 삼방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삼방 밸브도 온수 난방의 안전 장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역한수 배관, 리버스 리턴이라고 했죠.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배관, 역한수 방식은 리버스 리턴이라고 했습니다.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 그래서 이 역한수 방식은 방열기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급탕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래서 배관 길이가 좀 길어진다. 개조 길어지면서 시설비는 증가되는 배관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복사난방, 547페이지 복사난방은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49페이지 온수 온돌이 나와요. 자, 얘가 바로, 복사난방이 되는 거죠. 구두로 온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수 온돌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자,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죠. 바탕층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이런 바탕층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바탕층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되죠, 아파트는. 그러면 제일 바탕층 위에다가 단열층을 공사를 해요. 단열재를 시공해야지 열이 아래층으로 안 빠지겠죠. 그래서 단열층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채움층에서 뭐 자갈이나 이런 걸로 콘크리트 채우게 되면 채움층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배관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온수 파이프 패널을 이제 묻어 놓은 거죠. 바닥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에다 이렇게 코일을 깔았죠. 이걸 깔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배관층이 있고. 그럼 이 배관층에 방열관을 묻어서 여기에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데워서 열을 방출한 거죠. 이제 마감층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감층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파이프 내에다가 온수를 넣어 공급을 해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바닥을 데워서 그러면 공기보다 이 바닥 평온도 높으니까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복사열. 그래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방. 그래서 복사난방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열 복사를 이용한다 해서. 그러면 이 그래서 이 난방은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설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방열기 설치를 안 하는 난방입니다. 이 복사난방은. 그래서 주의해서 받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 540 장전하죠. 방열기가 없어도 바닥 면적의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열의 난방으로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해요. 그래서 상하 온도차가 적은 난방입니다. 그래서 얘는 쾌감도 가장 좋은 거예요. 보통 열 용량이 큰 난방들이 쾌감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콘크리트 할 때 온수 온도가 60도씨 이하로 공급해야 되거든. 보통 온수가 50도씨 정도 전후 넣거든요. 50도씨 정도 전후에 물을 넣어서 바닥에서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온도가 낮죠. 낮기 때문에 전체 손실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방을 개방 상태로도 난방 효과가 있어요. 바닥이 데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다 살아남은 것이 이 복사난방 덕분이죠. 구들장에 바닥은 따뜻하게 데워있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푹 덮고 잤잖아요. 그 실내 온도 낮았거든. 창호지 한 장으로 실내 실을 구분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도요. 실내 온도가 막 얼음 얼굴이었습니다. 물 먹다가 놔두면 얼음 얼굴이었거든. 그래도 다 살아남았죠. 자, 그리고 상하 온도차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천장고가 높은 실도 난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가 적기 때문에 바닥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 것이 복사 난방입니다. 근데 단점이 배관을 매설하잖아요. 매일 하다 보니까 수리나 고장 요소 발견이 없죠. 그리고 수리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복사 난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닥에 예열시간 길죠. 그래서 보통 열용량이 큰 난방들은 예열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걔들은 일시적인 난방에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난방 효과가 좋죠. 일정 시간만 난방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기 온도 급변에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물을 보내가 이 구조체를 전체를 데워서 복사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열 및 후면에 열선 단열층 시공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관하고 이 바탕층 사이에다가 단열층을 설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께가 대략 150mm, 보통 15cm 정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하중이 증가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40, 이제 배관은 이제 매설할 때, 자, 우리가 매설 깊이는 어느 정도 깊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깊게 처리해줘야지, 균열도 방지하고 온도 분포가 균일히 해칩니다. 그래서, 매설 깊이를 깊을수록 온도 분포는 균등해진다. 그런데 비용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관 길이를 너무 길게, 그러면, 들어갈 때 온도하고 나온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관 길이를 50m 이하로 해서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피치, 간격이죠. 이 파이프의 간격, 매설 간격. 간격은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온도 분포가 균등해. 실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가, 자, 외벽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지금 이제 여기가 실외고 유리창이 있을 때, 그럼 보통 파이프를 매설할 때 일단은 창문 아래부터 먼저 보내는 거야. 먼저 여기 배관을 보내고, 자, 구부릴 때 여기는 간격을 좁게 해주는 거야. 실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상이고. 여기는 간격을 좁게 해주고, 이쪽에서 이제 간격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얘는 간격을 넓게 해주고, 이쪽은 좁게 해주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온수 온도 차를 적게 하는, 공급할, 들어갈 때 온도하고 나올 때 온도 차가 적어지면요, 우리가 온도 분포가 균일해지겠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55페이지 온풍 난방이 나오죠. 자,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이 간접 난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온풍도 공기를 가열해서 해주니까, 자, 특징 보시면 돼. 얘는 이 553페이지 그 4번의 중앙선 특징 나오죠. 여유율은 높습니다. 공기를 직접 대니까 여유율은 높고, 우리가 연료비 적게 됩니다. 그 설비비 싸고. 그런데 장점이겠죠. 근데 단점이 소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감도가 나쁘고, 연료용량이 적어요. 자, 보통 쉽게 얘기합니다. 온수나 복사는 연료용량이 크고 무거우니까. 근데 전기나 온풍 가볍죠. 연료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료용량이 적은 것들은 보통 무엇이다? 예열 시간이 짧고, 연료용량이 큰 것들이 예열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난방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열병합 발전소를 기억하시면 신도시를 기억하면 돼. 자, 신도시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생긴 소각을 하죠. 그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열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고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적정 온도로 해서 여러분들 세대에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역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의 장점은 각 우리가 보일러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일러 시설이 필요 없는 거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유효 면적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얘가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보통 연료비, 인건비 줄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얘는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면서 자, 보통 이 쓰레기를 소각해서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연료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설비를 고도화시키면서 매연, 전체 매연을 절감시킬 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상, 자,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 수송관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관의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산시에서 문제가 되는 열 수송관의 문제인 거죠. 자, 보통 간을 이염을 하는데, 그 용접 이염하는데 그 두께가 얇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배관도 열 손실이 크다는 거.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겁니다. 중앙식 난방을 하다가 보통 너무 막 민원들이 너무 많아. 입주민들이 난방비 너무 많이 낸다고 겨울에. 그래서 이런 많기 때문에 그럼 열병합 발전이나 또는 개별 난방으로 선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 난방으로 선행하면 각 아파트 실마다, 세대마다 보일러를 다시 다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 가스 공급해주는 배관을 다시 다 뚫어서 가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가스레인지에 공급되는 거 알고 안 돼요. 그래서 배관을 별도로 우리가 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사가 필요하고, 근데 중앙 집중식에서 이 열병합 발전소로 소규모 열병합 발전으로 바꾸면 비용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통 회사에서 보통 설치해주고, 그럼 중앙 집중할 때 난방비하고 열병합 발전했을 때 난방비 차액을 뽑아갑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뭐
뭐몇 년, 뭐 15년, 15년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뽑아간 내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될수 있으면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각자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님들이 편하려고 하면 다 개별난방으로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일러 설비부터는 뭐 잠시 휴식하고 보일러 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